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고2 신사고 문화 교과서를 사용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신사고 교과서, 문학 교과서가 거의 다 마감이 돼가고 있어요. 이제 딱 두 작품 남았거든요. 오늘 함께 하게 될 그 한문 소설 중에 광문자전이라는 작품과요,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게 될 수필 중에 버려진 것들의 생명력, 이렇게 간단하게 두 작품만 보면 이제 신사고 문학 교과서에 대한 모든 강의가 다 끝이 납니다. 굉장히 긴 여정이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파이팅 해보도록 하죠. 먼저 힘이 되는 한마디 좀 보고 넘어오도록 할까요? 자,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거나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이라면 나 역시 그럴 수 있다라는 토마스 제이 빌로드라는 사람이 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뭔가 되게 잘나가는 사람이나 뭔가 멋있는 사람 보면 와 좋겠다 라고 부러워만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그들도 처음부터 그걸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1등급이 원래부터 1등급은 아니거든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위치에 올라왔겠죠.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노력하시다 보면 분명히 그 자리로 여러분도 갈 수 있거든요. 선생님의 올해 목표는 9월 달에 EBS 강사 시험을 봐서 올해는 이제 12월 달부터 EBS에 합격을 해서 강의를 시작하는 건데요. 그 EBS 강사 선생님들 되게 잘 가르치시고 멋있어요. 항상 보면서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거기 선생님은 끝나지 않았고요. 그러한 강사가 선생님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힘내셔서 올 한해 목표한 것들을 꼭 이루시고 선생님도 반드시 이루고 이렇게 함께 가도록 한번 해보죠. 파이팅! 자, 갑시다. 오늘은 광문자전이라고 하는, 자, 일단은 전이 나오는 거고요. 광문자전이니까 이 광문이라는 사람에 대한 전, 이야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오늘 핵심 포인트는 광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걸 먼저 좀 알아봐야겠죠? 한번 가볼까요? 광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일단 여러분들 먼저 조금 죄송해요, 알아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전 소설 속에서의 등장인물들은 대개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인 주인공들은 전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개 어떠냐면 굉장히 멋있어요. 말을 좀 바꿔보면 제자가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고 뭔가 좀 외모적으로도 특출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되게 멋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뭐 권력이나 권력도 나중에 지니게 되고 뭐 부, 그다음에 외모 이런 것들이 특출난 사람들이 되게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된 이 광문자전에서의 광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인간형으로 등장을 해요. 어떠냐면 대단한 인물 아니고요. 그리고 마음씨가 굉장히 착한 아주 평범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설, 이 광문자전이 갖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 일반적인 전형적인 고전소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권력이나 부나 외모 같은 멋진 모습은 이런 건 NO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어떤 모습을 얘인데, 여기서는 신의라든지 유교적 사회에서 인정할 수 없는 남녀 평등이라든지 혹은 남을 배려하는 되게 따뜻한 마음씨, 물론 얘기 없다는 건 아닌데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예스를 외치는 이러한 모습이 중요하지 권력이나 부나 외모 따위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작품이 바로 광문자전의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등장인물이 이 광문은 잘생기지 않았어요. 되게 못생겼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광문자전을 볼 때 무엇의 포인트를 맞춰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보이는 네 가지의 포인트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일단 첫 번째, 새로운 인간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길래 새로운 인간형을 얘기하는 거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광문이라는 사람이 얽힌
여러 가지 일화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일화들이 약간 삽화, 그 그림과 함께 들어가는 이야기들 같이 이렇게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화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 일화 중심으로 어떠한 점을 묘사하고 있을까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근대적 가치관, 기존의 전통적 유교적인 가치관과 달리 다른 모습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남녀평등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 위주로 파악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당대 현실 속에서 어떠한 사실을 풍자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주의하실 건 이 광문이라는 사람의 어떠한 점을 묘사하고 있는지 그 광문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짧게 끝나니까 한번 파이팅 해보도록 하죠. 자, 광문이라는 자는 거지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고전소의 등장인물들은 멋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지를 등장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하고 있는 굉장히 좀 색다른 작품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일찍이 종루, 종루는 이제 종로바닥을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에 저작거리, 보통 저작거리는 시장 같은 곳을 얘기해요. 저작거리에서 빌어먹고 다녔는데 거지 아이들이 광문을 추대해서 패거리에 우두머리를 삼고 소굴, 그러니까 거지 소굴이겠죠? 거지들의 보금자리를 지키게 한 적이 있었다. 하루는, 자, 하루는 하니까 하나의 일화가 시작되는 거겠죠? 하루는 몹시 차고 눈이 내리는데, 여러분 눈이 내리면 좋나요? 일반적으로 눈이 내리면 와 막 펑펑 하얀 눈이 내리고 막 눈사람 야야 뭐 이런 거 하고요. 되게 재밌죠. 그런데 차고 눈이 내린다는 거, 거지들에게서 이 눈이라는 건 사실은 밖에서 잔다면 눈을 맞으면서 자면 얼어 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집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눈은 그다지 행복한 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배경이라는 것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종의 사건의 비극성을 조금 암시하는 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한 아이가 죽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날이 춥고 눈이 내려서 그런 얼어 죽는 아이가 하나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자, 거지 아이들이 등장을 하는데 다 함께 빌러 나가고 이제 뭐 먹을 것을 빌려 나갔겠죠. 그중 한 아이만이 병이 들어 따라가지 못했어요. 이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뒤 그 아이가 추위에 떨며 숨을 몰아쉬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 처량했던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광문이 너무나 불쌍해서 몸소 나가서 그 아이를 위해 밥을 빌어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광문의 마음씨, 굉장히 따뜻한, 따스한 마음씨를 우리가 살짝 살펴볼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이 광문이 엄청나게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병든 아이를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벌써 죽어있었대요. 너무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빌어가고 왔는데 그 아이가 죽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광문이 그 애를 죽였다고 또 의심을 하게 돼요. 굉장히 모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억울하다고 막 되게 주장을 하고 막 흥분할 것 같은데 의심에 다 함께 광문을 두들겨 쫓아내니까 광문이 밤에 또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집게를 놀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광문을 잡아다 꽁꽁 묶으니 광문이 외치며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 죽이려는 사람들, 아마 아까 그 거지 아이들 얘기하는 거겠죠. 자기를 의심했던,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을 의심하던 그 거지 아이들, 그죠? 이 아이들을 피해서 온 것이지 도적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영감님이 믿지 못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저자에 나가 한번 알아보세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몹시 순박해서 집주인이 되신 광문이 도적이 아닌 것을 이제 알아차렸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풀어주게 되고요. 광문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떨어진 거적을 달라고 했대요. 갑자기 다 떨어진 거적대기, 쉽게 말하면 뭔가 이렇게 뭐랄까 돗자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떨어진 거적을 달라고 했대요. 왜 그랬을까? 집주인이 끝내 몹시 이상 여겨서 뒤를 밟아서 멀찍이 바라보니까 거지 아이들이 시체 하나를 끌고 수포교에 나와서 그 시체를 다리 밑에 던져버렸나 봐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시체를 장사 지낼 만한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매몰차게 던져버린 거죠. 그러자 광문이 다리 속에 숨어있다가 떨어진 거적으로 그 아이를 이렇게 싸서 가만히 짊어지고 가서 서쪽 교회 공동묘지에다가 묻고 울다가 중얼거리다가 하는 것이었대요. 자, 여기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건
떨어진 가격 때문에 왜 갖고 왔을까? 이것 때문에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걸 가져오게 되었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이유, 이유가 뭐지? 병든 아이의 시체를 뭐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묻어주고자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더불어서 서쪽 교회 공동묘지에다 묻어줬다는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광문의 어떤 성격을 알 수 있냐면, 광문의 굉장히 의로운 성격을 우리가 이 행동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인정 넘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정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 의로운 성격, 인정 넘치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일화가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는 거죠. 넘어가 볼까요? 이 집주인이 광문을 붙들고 사유를 물으니, 광문이 그제야 그 전에 한 일, 아마 아이를 위해서 밥을 빌어 왔는데 이미 얼어 죽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된 상황을 낱낱이 고하였어요. 집주인 대신 광문을 의롭게 여겨서 데리고 들어와 의복을 주며 후히 대우하였대요. 그만큼의 대접을 이제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침내 광문을 약국을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추천했다는 얘기겠죠? 고용인으로 삼게 하였어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일화가 끝이고요. 사실 이 중략된 부분에는 되게 많은 일화들이 등장을 해요. 억울하게 돈을 훔쳤다라는 모함을 받기도 하는데, 그러한 모함을 받았지만 끝까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핑계나 이런 걸 대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또 버텨내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렇게 멋진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그 다음 광문이 길을 가다가 싸운 사람을 만나면 이런 행위를 했대요. 그도 역시 옷을 홀랑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어 뭐라고 시부렁시부렁 내면서 땅에 금을 그어 마치 누가 바르고 누가 틀리다는 것들 판정이라고 하는 듯이 신용을 하니까 온 저자 사람들이 다 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되게 심각하고 싸우는 상황 속에 얘가 들어가서 관여를 하니까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것들을 잘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부분에서 보여주는 건 이 광문이 얼마나 재치가 있는지, 이 광문의 익살스러운 모습과 플러스 기지를 엿볼 수 있는, 이 기지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주 특별하고 뛰어난 지혜를 우리가 기지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광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또 하나의 일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넘어가서 다음 부분이요. 광문은 나이 마흔이 넘어서도 머리를 깎고 다녔대요. 여러분, 머리를 닦고 다닌다라는 거는 옛날 조선시대 때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직 미혼이다. 즉,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남들이 장가 가라고 권하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사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여자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는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에 나는 원래 못생겼기 때문에 아예 용모를 꾸밀 생각을 하지 않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의 사고방식, 광문이 되게 멋진 사고방식을 알 수 있는 거죠. 뭐냐면 바로 남녀 평등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이 광문이 바로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이걸 살짝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 등장한 이 광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전통적인 어떤 사상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유교적 가치관 같은 기존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남들과 좀 다른? 이 당시에 남녀평등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통해서 와, 대단한 어떤 선진적인, 좀 나은, 발전한, 근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겠죠? 했다. 남들이 집을 가지라고 권하면, 즉 집을 가지라는 것들은 어떤 소유에 관한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번 일화는 이렇게 돼요. 나는 부모도 형제도 처자일 수도 없는데 집을 가져 무엇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물욕 자체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욕이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무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욕심이 없는 사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사자성어로 여러분들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없다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냥 사자성어는 좀 잘 나오는 편이니까 혈혈단신이라는 말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물욕이 없는데 내가 뭐하러 집을 갔습니까? 또 하나요, 더구나 나는 아침이면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고 저자에 들어갔다가 저물면 부귀한 집 문간에서 자는 게 보통인데 서울 안에 집 호수가 자그마치 8만 호다. 내가 날마다 자리를 바꾼다 해도, 그러니까 8만 호나 되는 호수가 있는데 매일매일 한 곳에서 자다 보면
평생을 여기다 못 잘걸요? 즉, 나는 그냥 내가 뭐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되게 자유롭게 여기저기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좀 자유로운 영혼?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욕이 없는 인간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나는 어떤 삶을 추구하는 거냐면 자유분방한 삶을 나는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도 하나 우리가 엿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펴본 건 네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인정 넘치고 의로움 이런 걸 가지고 있던, 그래서 아이의 시체에 묻어졌죠. 두 번째는 남녀의 평등, 남녀의 권리가 동등하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사람. 세 번째는 물욕이 없는 모습을 갖고 있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자유분방한 삶을 추구한 사람이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지금 현재 이 광문의 멋진 모습을 보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작품은 광문에 대한 대단한 점들을 우와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예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무리하고 갑시다. 하였다, 서울란의 명기라고 돼 있는데요. 명기가 누구냐면 이름명자죠. 이름난 기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생인데 되게 유명한 기생이 있었나 봐요.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광문이 성원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리 이름이 난 기생도 이 광문이 이렇게 후원해 주지 않으면 그 값이 한 푼어치도 못 나갔대요. 쉽게 말하면 이 광문이 그만큼의 어떤 인덕을 갖고 있으니까 광문이 인정하면 오! 대단한 여자! 뭐 이렇게 평가를 좀 받았나 보죠. 예전에 궁중에 우리마 그리고 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왕이나 왕비들이 거처하던 그런 건물들을 전이라고 했대요. 넘어가요. 별감 그리고 부마도의 청지기들이 옥소매를 늘어뜨리고 운심의 집을 찾아가서 온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운심이라는 하나의 기생이 있는데 운심은 유명한 기생이었고요. 대청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검은 고를 타면서 운심더러 춤을 추라고 재촉해도 운심은 일부러 늑장을 부리며 선뜻 추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 쉬운 여자 아니란 얘기겠죠. 쉽게 말하면 어떤 운심이 이 운심의 되게 고고한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에게나 웃어주지 않아요. 난 아무에게나 춤춰주지 않아요.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광문이 밤에 그 집으로 가서 대청 아래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마침내 자리에 들어가 스스로 상좌, 높은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혼자 앉았어요. 광문이요. 그랬더니 광문이 비록 해진 옷은 입었으나 행동에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의기가 양양했대요. 그러니까 이 광문은 어떤 보이는 모습에 집착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눈가는 진무 넘어갈게요. 그리고 눈곱이 끼었으며 취한 척 구역질을 막 해대고 헝클어진 머리로 북상투를 튼 채였대요. 굉장히 정말 거지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온 좌상이 실색에서 광문에게 눈짓하면서 아우 꺼져 이 거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광문이 더욱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치며 곡조에 맞춰 노프랑 나치라 콧노래를 부르자. 중요한 포인트, 운심이 곧바로 일어나 옷을 벗고 입고 광문을 위해서 칼춤을 한바탕 추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자기의 옷차림이 굉장히 누추해도요. 그죠? 누추해도 굉장히 당당했던 이런 광문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운심 역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어떤 외면 이런 것들에 치우치지 않고 이런 외면보다 내면의 가치를 중시했던 이 운심의,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여자였던 거죠. 이렇게 중시하다 보니까 겉모습에 취하지 않고 그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이 광문을 존중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좌상이 모두 즐겁게 놀았을 뿐 아니라 또한 광문과 벗을 맺고 헤어졌다라고 얘기하네요. 되게 간단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 뭘 할 수 있냐면 광문이라는 사람이 거지였고요. 굉장히 초라하고 그냥 지극히도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평범했던 사람이 어떤 인정이 많고 욕심이 없고 그다음 남을 위할 줄 알고 남녀 평등 같은 뭐 동등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우러러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한 얘기였죠?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현대시 볼 때 마인드맵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것도 이렇게 마인드맵을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 작품에서 제일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게 누굴까? 당연히 누가 들어가야겠어요, 여러분? 광문이 들어가야죠. 이렇게 광문의 성품을 정리한다.
그래서 네 개를 한번 우리가 뽑아볼 거예요. 아까 설명 미리 했어요. 첫 번째는 따뜻한 인간애를 통해서 인정에 많았던 이런 의로움을 가진 인간이었다. 뭘 통해 알 수 있었죠? 죽은 아이를 위해서 밥을 빌어오고 그 아이의 장례를 치러주는 모습 속에서. 다음 두 번째는 이런 모습이 있었죠. 남녀의 권리를 대등하게 바라봤고 남녀를 존중할 줄 알았다. 아까 외모를 취하는 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던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는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즉 무욕, 욕심이 없는 인간이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거지였고 특별하게 집을 취하려 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아까 호수가 8만 개나 되기 때문에 어디서나 내가 머물 장소, 그래서 자유분방감을 추구하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광문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광문의 성품을 정리함으로써 이 광문 대단해요 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예찬적인 작품 바로 이 작품이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 광문자전이 갖는 의의라는 게 있어요. 어떠한 면에서 의의가 있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천한 신분을 긍정한다라는 데에서, 그러니까 거지라는 이 어떤 평범한 어떤 신분 자체가 못난 게 아니다. 양반만 됐으냐? 이런 거예요. 그 얘기는 중요한 건 품성이고 인격이지 겉모습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신이 있는 삶을 강조해요. 한번 믿음을 준 사람이라면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권위를 부리는 것보단 신의가 중요하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는 인간을 존중하는 모습이 광문에게 있었죠. 남녀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있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세태를 풍자했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사실 이 작품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고요. 이 당시를 살아갔던 그 신이 없고 위선적이었던 당대의 양반들을 풍자하기 위한 의도가 다시 담겨 있어요. 기존에 어떤 이 나라를 지배하는 지배층에 있던 양반이라는 존재가 이런 광문보다 못한 과거의 어떤 망령 같은 그런 모습들을 비판하고자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작품을 마지막 최종 이것만은 꼭꼭꼭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갈래는 한문소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풍자적이고 비판적이다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당시 있었던 일들을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적이라 볼 수 있겠고 그 대상을 예찬하는 모습이 있었다. 조선 후기의 종로의 저작거리, 즉 일반 사람들, 서민들이 사는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전적 작가 시점을 다루고 있다는 거. 자, 주제가 뭐냐? 신의가 있는 광문의 삶을 예찬하면서 동시에 진실된 인간형을 예찬하는 모습이었다. 당연히 광문의 모습이겠죠? 이 모습은 신의가 없고 위선적이었던 당대 양반들을 풍자하기 위한 의도도 함께 담겨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띕니다. 여러분, 사실 이 광문자전이 수능에서는 되게 중요한 작품으로 좀 이렇게 추대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대단한 얼거보기에서 간단하게만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고3 올라갈 때까지 한 번쯤은 또 보게 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요. 자, 특징이에요. 여러 일환을 사파식으로 나열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당대 현실, 즉 바람직한 인간형을 제시해서 그렇지 못한 양반들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풍자하고 있다. 세 번째는 거지가 된 거지인 주인공을 예찬함으로써 이런 거지보다도 못한 당대 양반 사회를 간접적으로나마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광문자전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 간단하면서도 여러분한테 되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작품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문자전 여러분 볼 때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 돼요. 유자소전이라는 거 여러분 아마 배웠던 기억이 날 건데요. 이러한 간략한 작품 속에서 어떠한 사람의 멋진 모습들을 쭉 일화식으로 나열하고 있다면 그 대상을 예찬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예찬을 한 걸 통해서 그러한 인간들의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 반대로 그와는 대조적인 인물들을 비판하는 모습도 함께 가질 수 있다는 것들을 머릿속에 명심하시면 광문자전은 간단하게 정리가 끝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와 하는 그러한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오 멋있어 뭐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광문자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아까 네 가지 포인트 잡아드렸죠? 그거에 맞춰서 잘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우리 마지막 버려진 것들의 생명력이라는 수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